번화한 서울 여의도 중심. 빛나는 고층 빌딩과 번화한 거리에 자리 잡은 소박한 레스토랑은 TVN 드라마 여왕의 눈물의 역사적인 순간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지면서 도시의 황금빛 색조를 드리울 때 출연진과 제작진은 모여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여정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팀이 획기적인 시리즈의 마무리를 축하하는 동안 아늑한 식당 안에서는 웃음과 동지애가 가득했습니다. 주연 김수영과 김지원이 나란히 자리에 앉는 동안 카메라가 번쩍이며 모든 미소, 모든 공유된 순간을 포착했다. 화면 안팎에서 이들의 케미스트리는 뚜렷했고 에피소드가 지나갈 때마다 시청자를 내러티브에 더 깊이 끌어들였습니다. 최종의 방송 시간이 다가오자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전국의 팬들은 숨을 죽이고 몇 주 동안 긴장감 넘치는 우여곡절을 거쳐 전개된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해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시청자들의 바다 속에서도 출연진들이 입장할 때마다 거리 곳곳에서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팬들의 변함없는 헌신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만의 시그니처 스타일로 우아함과 기품을 뽐내며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김지원이었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시크한 앙상블로 치장한 그녀는 진정한 여왕다운 자신감과 침착함을 발산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관중들에게 연설하며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첫 장면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수수께끼의 남자 주인공 김수현이 있었다.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단정한 옷차림을 한 그는 군중 앞에 섰고 그의 말에는 진심과 감사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음 특별 방송까지 변함없는 열정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고 축제는 점점 더 극에 달해가면서 여왕의 눈물, 이 단순한 드라마 그 이상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자 단결하고 영감을 주는 스토리텔링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크레딧이 올라가고 조명이 어두워지자 여행은 끝났지만 추억은 평생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씁쓸하고 달콤한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의 마음 속에는 여왕의 눈물이라는 유산이 남아 있을 것이며 이는 꿈이 날아오르고 사랑이 모든 것을 정복할 때 일어나는 마법을 영원히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